전체 유별 중에서 삼류 위험물에 보면 칼륨, 나트륨 등의 물보다 가벼운 금속이 들어있어서 얘는 모두 물보다 무겁다. 안 맞습니다. 사류 위험물, 기름이죠. 물에 뜹니다. 대부분이. 얘는 물보다 가볍고요. 그 나머지 1류, 2류, 5류, 6류 위험물은 모두 다 물보다 무거운 것들만 모여져 있기 때문에 물보다 가벼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1류 위험물에도 비중은 모두 1보다 크다는 부분이 책에 없어서 따로 표시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및 취급 방법에서는 조회성이 있는 것은 밀폐한다. 1류 위험물 중에 일부는 조회성. 조회성이란 말은 수분을 흡수해서 녹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눈 많이 오면 뿌리는 염화칼슘 있죠. 얘를 눈이 쌓인 데 뿌리게 되면 얘가 눈이 가진 수분을 흡수하겠죠. 자신도 녹아버리면서 눈을 녹이게 만드는 것이고. 자, 또 한 가지. 장롱에 넣어두는 땡땡땡 하마 있습니까? 자, 그것도 처음에는 고체 알갱이였지만 장롱 속에 포함했던 수분을 자기가 머금고 녹음으로서 꺼냈을 때는 뭐가 됩니까? 물이 돼 있죠. 그걸 바로 조회성이라 합니다. 1류 위험물들 중에 조회성이 있는 것들이 다수 있는데, 자, 그럴 경우에는 밀폐를 해야 공기 중에 포함된 수분을 접촉하지 않게끔 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저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류 위험물은 산소 공급원이니까 가연물과 접촉을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1류 위험물 전체적인 성질을 알아봤고요. 자, 이제 품명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아, 염소산 염류입니다. 지정수량 50kg이었고, 자, 화학식 품명에는 아, 염소산 염류가 되겠지만 그 안에 포함된 물질명 중에서 아, 염소산 칼륨도 있을 것이고 얘처럼 나트륨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NaClO2가 바로 화학식이 되겠죠. 무색 분말이고 요거 중요합니다. 산을 가하면 산이라는 것이 황산도 있고 염산도 있고 질산도 있고 무슨 무슨 산 이걸 만나면 뭐 나옵니까? CLO2 이산화 염소라 불리는 이 가스는 독성입니다. 이까지도 문장 통째로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